마스터 클래스 첫 번째 세션으로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님과 고형권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님께서 한국형 ESG와 선진국 사례를 주제로 세션을 가득 채워주시겠습니다. 먼저 신진영 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신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한국형 ESG와 선진국 사례라고 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선진국의 사례들과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현재 동향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이제 해외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내 그 ESG 국내외 ES 정보 공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원에서 지금 곧 발표할 예정일 그 기업 지배 구조하고 환경 사회에 관련된 모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이제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평가 관련된 그런 관련된 논의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은 200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네 가지 정도의 큰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책임 투자 지원 그리고 의결권 자문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한 국내 한 천여 개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된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정책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한국형 그 스튜어십 코드에 대한 제정과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동향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규제가 확실하게 이제 그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그 최근에 그 각국 정부 차원 그리고 뭐 그 EU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최근 2년간의 규제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보게 되면 그 전년 대비 한 4배 정도로 지금 빠르게 지금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기업 관련된 부분, 투자 관련된 부분으로서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곧 말씀을 드리겠고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도 역시 연초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런 보고 비재무적 정보와 ESG 보고 체계에 대한 그 발표가 있었고요. 또 일본은 이제 ESG 채권 발행에서의 인증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중국 역시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내지 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특히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그 전 행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지금 ESG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나 또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최근에 SEC는 그 사업 보고서에 그 ESG에 관련된 정보를 실케하는 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현재 이것이 상당히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이 유럽이 가장 그러한 ESG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장 빠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체제와 제도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NFRD라고 하는 비재무 보고 체계와 지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그 개정이 시행이 돼서 개정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 투자자와 기업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ESG 관련된 활동에 대한 것을 잘 그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관련된 그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이제 500인 이상 기업이라든지 2천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적용되지만 당연히 이것은 현재 확대될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요. 다양한 ESG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의 ESG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그 매치가 되는 부분이 바로 투자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SFDI라고 해서 이것은 투자자들,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 ESG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과 그 목적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그 ESG에 관련돼서 가장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그 ESG 워싱 또는 그린 워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이것은 안이 만들어져 있고 곧 시행될 예정이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특히 중요한 부분이 환경에서 그 녹색 분류 체계, 흔히 이제 텍서노미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업 활동이 과연
친환경으로 정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국내에서도 이거에 이제 매치돼서 이제 K 택소노미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 특히 그 보시게 되면 환경 목표 여섯 가지의 환경 목표가 지금 설정돼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기후 변화라든지 또는 뭐 수자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과연 이것이 그 친환경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개 그 목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활동을 해야 되고 적어도 나머지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굉장히 명확하고 강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택소노미를 통해서 기업들의 그 활동이 실제 친환경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시장에 전달하고 특히 이 택소노미는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 체계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NFRD 같은 것은 기업의 그 ESG와 관련된 정보 공개가 되고요. 이러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사이드에서 ESG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이러한 투자가 ESG 투자인지는 말씀드린 SFRD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공시가 되고 전반적인 환경은 텍소노미, EU 텍소노미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 공개의 어떤 투명화 또 신뢰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ESG 경영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효과를 지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은 뭐 지금 아시다시피 그 브렉시트 이후에 EU에 탈퇴해서 이제 별도의 체제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인 체제는 EU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NFR이라고 불리는 것은 NFRD와 매치가 되고요. 또 상장 기업에 대한 ESG 공시가 의무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유가증권 시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프리미엄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이 ESG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금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본시장에서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그 특히 ESG 특히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그다음에 규제가 지금 정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투자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ESG 워싱 또는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개의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SEC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ESG 정보를 별도의 보고서가 아닌 사업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지금 그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일부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이거에 좀 불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뭐 김영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ESG가 확산되는 것은 그 ESG 투자가 가장 그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지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ESG 투자가 시작됐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전체 민간 부분까지 지금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PRI, 그 전 세계 기관자지 거의 모두 가입되어 있는 PRI의 가입자 수, 운용 자산의 규모는 아주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ESG가 얼마 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도이치뱅크에서 지금 추정한 바에 따르면은 아마 몇 년 내로는 모든 투자가 ESG 투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ESG라는 요인이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투자 의사 결정에는 모든 투자가 결국 ESG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이라든지 대체 투자 쪽에 상당한 규모의 증가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 ESG 투자, 특히 민간 부분의 ESG 투자가 조금 그 미흡한 편인데요. 그 현재 그 국내 설정된 ESG 펀드의 규모는 아직 1조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권 부분, 특히 그 ESG 채권, 그린 본드에 대한 그 규모는 빠르게 증가해서 현재 아마 누적 잔액이 9조 정도까지 지금 이루고 있고 또 정책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이러한 그 ESG 채권의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ESG 투자는 이제 먼저 주식 부문에서 시작됐다면 이것이 이제 채권 그리고 은행의 대출 그리고 대체 투자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은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 연계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ESG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대출 결정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 금리까지를 연동하는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Sustainability Linked Loan이라고 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그 뭐 신한이라든지 KB 같은 이제 은행에서 이것을 이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곧 시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ESG 투자라는 것이 주식 부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제 다른 자산군까지도 확산되고 역시 그 은행까지도 지금 가장 큰 어떤 규모가 큰 금융 기관이라서 은행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뭐 특히 이제 이 그린 금융, 녹색 금융 관계에서는 그 국책 은행들, 정책 금융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뭐 보시다시피 일본의 개발은행, 또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 오스트레일리아의 National Australian Bank라든지 또 네덜란드의 그 정책금융기관들 모두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산업은행, 수출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금융기관들이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민간 역시 뭐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는 이제 일부만을 말씀드렸지만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그러한 금융회사들 역시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그 ESG 관련된 상품을 내놓고 또 관련된 그런 IPO라든지 또 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있고요. 영국의 바클레이라든지 도이치뱅크 역시 역시 특히 그 환경 이슈가 선진국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그 중에서도 기후 변화 또 저탄소 이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상품 또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것이라면은 그 단순한 형태의 ESG 투자라고 하게 되면은 ESG 등급이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환경이라든지 또는 기타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투자 경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정보 공개입니다. 현재 이 재무적 정보와 달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보 공개 표준이 이 ESG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추정에 따르면 한 200개의 그 지금 정보 공개 기준이 난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투자자 역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되는 작업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재무정보의 그 표준화, 그 재무제표의 표준화를 제시한 그 IFRS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비재무정보의 공개와 그 보고의 어떤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는 일종의 이제 연합군이라 할 수 있는 SAAB라든지 GRI와 같은 현재 그 비재무정보의 공개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별도의 이제 그러한 그 정보 공개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뭐 제 예상으로는 한 뭐 5년 내에 이러한 것들이 통합이 돼서 그 IFRS와 같은 그 비재무적 정보의 그 표준화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이론의 여지 없이 기업이나 투자자나 아니면 정책 당국이 모두 이러한 정보 공개의 표준화를 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마 상당한 그 지금 동력이 지금 동인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국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그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현재 빠르게 그 정보 공개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이제 그린 뉴딜이 선언되면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녹색 금융 추진 계획이 금융위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그 실천 과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책 금융과 관련돼서는 정책 금융이 기관들이 녹색 금융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환경 정보의 공시에 대한 것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돼서 시장에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환경 표준 평가 체제입니다. 이거 실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에 대한 체제를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유럽의 그러한 텍소노미에 매치되는 그 K 텍소노미를 통해서
실제 어떠한 기업 활동들이 친환경인지에 대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분류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 그 녹색 금융에 대한 모범 기준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과연 무엇이 녹색 금융인지, 정말 그냥 단순히 그린자만 붙이면 녹색 금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친환경과 관련된 데 자금을 제공하고 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그 녹색 금융 모범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는 기후 변화를 명시적으로 기업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반영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기후 리스크를 이제 금융회사의 관리 감독에 반영하는 것이 이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업의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이미 2조 이상의 그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은 매년 거래소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2026년에 가서는 코스피 상장 기업 800여 개 되는 코스피 상장 기업 전체로 확산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E하고 S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형태로서 지금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거래소에서 작성 가이드런스를 그 지침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현재는 이제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이것 역시 2030년까지 해서 지금 전 코스피 기업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좀 기대하는 바는 이것이 좀 일이 좀 당겨져서 이 ESG와 관련된 특히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개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현재 그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는 지배구조에 대한 것은 이미 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E하고 S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금 거래소에서 작성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크게 보게 되면 세 부분, 조직과 관련된 특히 E하고 S에 관련된 조직에 관련된 부분, 특히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또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라든지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은 환경에 이제 적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산업 특기 안전 부분이라든지 또 공정 경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지금 보고하도록 지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2개 항목 21개 지표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동안 그 시장에서 요구했던 또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던 ESG 정보의 투명화 또 좀 더 정확한 정보의 공개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그 원에서 곧 발표 예정인 그 ESG 그 모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모범 기준은 그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향해야 될 바를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 사회 부분에 대한 그 처음에 시작은 2010년 있었고, 그동안 이제 많은 그 제도적 경제 사회적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개정 작업을 거의 지금 완결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저희 그 모범 기준은 그동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그동안 이제 시장 환경도 변해서 ESG 관련된 그 기업 경영 또 투자 등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정 방향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를 명시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국내의 여러 가지 프랙티스라든지 제도 변경을 모두 이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 원칙과 공시 중심의 규범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그 리더십과 그 지배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가 모범 기준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그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특히 TCFD라든지 SAB 같은 주요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ESG라는 것은 결국 전사적 리스크 관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초점에서 저희가 지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그 비재무 정보의 공개가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 역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특히 그 모범 규준은 기업들이 실제로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모범 규준을 작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의 역할, 이것은 특히 기업 지배 구조 측면에서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앞서 그 김영규 이사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단순히 주주 중심에서 그 폭넓게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것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ESG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특히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실제 이러한 모범 기준을 가지고 현재 ESG 경영을 돌아보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한 지향점을 삼을 수 있도록 모범 기준에 저희 전반적인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요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에 있어서는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저희가 명시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특히 전사적 위험관리 체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 환경 위험 요인의 파악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과요 등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특히 그 순환 경제 구현을 명시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채권 등 그 친환경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 특히 그 현재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좌초 자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재평가하고 대비하라는 것을 저희가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전 과정에 걸친 어떤 친환경 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자원의 관리, 생태계 보존, 또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것들을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저희가 촉구하는 식으로 저희가 모범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모범 기준은 이것이 그 기업이 그 중대 재무 이슈와 마찬가지로 저 중요한 비재무적인 요인들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기업이 사전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대비하는 것을 저희가 명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급망 지속 가능성,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협력업체의 문제, 고객과의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서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제시했고요. 특히 그 이 정보 보호 문제, 개인의 어떤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역시 특히 새로운 모범 기준에는 더욱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뭐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는 뭐 그동안에 몇 차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특히 그 공정증인 3법으로 대표되는 지배 구조 관련된 그 법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 개정을 했고요. 특히 이사회의 역할, ESG 특히 이사회가 이제는 ESG에 관련된 전반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거에 대한 방침을 만드는 그런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해서 기업 집단 소속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했고요. 특히 그 ESG에 관련된 논의를 그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부분, 또 감사위원회 관련된 이슈, 또 특히 요즘에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특히 대두되고 있는 보수 정책과 산정 근거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저희가 모범 규준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평가에 관련된 것으로서 마무리를 제가 지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그 용어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ESG 평가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ESG 경영을 평가해서 그에 따른 어떤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ESG 인증 평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는 ESG 채권 인증에 도입이 됩니다.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그 뭐 아무 채권이나 ESG 채권 또는 녹색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기관으로부터 과연 이 채권이 그 ESG 채권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녹색 채권인지를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는 형태로서 이제 시장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증 평가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공개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비재무적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받는 것을 인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ESG와 관련된 평가와 인증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것, 명확한 이해, 구분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정보 공개와 달리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평가의 단일화 또는 평가의 어떤 표준화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앞서 김영진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연금은 투자 목적으로 별도의 ESG 평가 모형 또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것은 다른 어떤 기관의 평가 모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것이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에 맞는 평가 모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표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ESG라는 것은 비재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질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기업의 상황 또 국내 제도를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지만은 MSCI든지 Refinitiv 같은 기관들을 또 다른 어떤 많은 기관들은 글로벌 기관들은 전 세계 뭐 2만 개 또는 3만 개 이상의 기업들을 단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관마다 그에 따른 어떤 평가 모형의 차이 또 평가 철학의 차이, 방법론, 뭐 데이터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평가 모형은 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평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평가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표준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이의가 없고 현재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하지만 정보 공개 표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가의 표준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이제 매년 이제 그 ESG 평가를 지금 뭐 시행하고 있는데요. 뭐 정보 공개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시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희 원에서 이제 매년 평가를 할 때는 특히 저희는 매년 이 평가 모형을 업데이트해서 시장 상황 또 기업 환경 등을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내부에서만 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의 어떤 지속적인 소통, 특히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이제 그 모범 기준 개정 그리고 평가 모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들을 현재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서 저희가 연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기업들에게 제가 뭐 지배구조 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대응한다기보다는 평가는 여러 기업에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ESG 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매년 평가가 끝나면 기업들에게 이제 평가 보고서를 이제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데 현재 ESG 경영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ESG 경영이 나아갈 바를 기업이 파악하고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서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부식 드리고 싶은 말씀은 ESG 평가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잘하는 기업 선정해서 칭찬하고 잘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좀 어떤 뭐 창피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ESG 경영을 좀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신진영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대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라고요. 고형권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님을 모셔서 신진영 원장님과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형권 대사님께서는 대사 직무 수행으로 해외에 계신 관계로 화상으로 본 세션에 함께해 주시게 됐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OECD 대표부 대사 고영권입니다. 화상으로나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파리에 있고요. 이곳 시간은 지금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을 터치해 주셨는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저는 이데일리와 함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확실히 준비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OECD 대사를 하면서 수많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대사들이 매우 강경한 입장인데 기후변화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행동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OECD뿐만 아니라 UN 그리고 IMF, 세계은행 모든 국제금융기구들이 함께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SG 중에서도 S와 G는 인식의 전환이나 제도 정비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이 환경과 관련된 이 부분은 여기에 덧붙여서 하드웨어까지 변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금융회사들이 모두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포럼은 굉장히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원장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대사님 안녕하세요. 예, 빨리 현지 이렇게 저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무래도 정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이 정부에서도 그 기후 변화라든지 ESG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유럽이 기후 변화라든지 ESG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현지에서 보신 그러한 정책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국내 또 해외에서 이러한 빠른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뭐 기업들 또 투자자들은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세 가지 질문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좀 지루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주신 질문 중에서 우선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들의 정책 동향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몸담고 있는 OECD의 무려 38개 그러니까 세계에서 비교적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OECD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현재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아서 매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맞이해서 많은 나라의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사상 유례가 없는 정도의 자금을 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OECD에서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돈들이 단순히 과거의 양적으로 과거의 경제 수준을 단순하게 회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돈들이 보다 포용성 있고 그러면서 보다 녹색 경제를 재건하는 데 가까운 그런 쪽에 쓰여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이 38개 회원국들의 장관들이 모두 모이는 강요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한창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올해 이 강요회의의 주제가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인클루시브 앤 그린 리커버리라고 해서 포용적이면서도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회의 주제가 이렇고요. 이미 5월 달에 한번 회의를 한바 있고 10월 달에 또 한번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ESG만의 특화된 별도 세션도 마련을 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OECD를 떠나서 좀 지역을 구분해서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원장님도 말씀드렸고 잘 주지하다시피 유럽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고 입장도 강경한데 저희들이 꼭 주목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EU에서 2019년에 발표를 했는데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EU는 이미 환경 그 수준이 스탠다드가 높은데 스탠다드가 낮은 EU 밖에 있는 나라들이 환경 규제를 덜 받으면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유럽 기업과 똑같은 수준의 부담을 갖도록 부가금을 부과하겠다. 이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데 2023년부터 이것을 시행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작년에 유럽에서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녹색당이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더 강화되고 있고요. 개별 국가들로 보면 특히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프랑스가 매우 강한 입장인데 프랑스는 지금 헌법 제1조에다가 공화국은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전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운다 하는 표현을 헌법 1조에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하원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거의 통과를 했는데 이 표현이 적절하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고 앞으로 국민투표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헌법 아래 그 하부 법률로 기후변화와 해동력 강화라는 법률안 그 제정을 추진 중인데 이 법률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하고 강력합니다.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하나는 앞으로 2025년부터는 에너지 효율을 갖추지 못한 집은 앞으로 임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오염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는 도심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학교에서 급식을 할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채식을 해야 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유럽 바깥에서 미국과 호주는 좀더 온건한 입장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도 역시 과학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은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그리 앞장서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로 거의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조금 그렇게 앞서 나가 있진 않지만 중국에서도 역시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관심 있게 봤던 통계가 있는데 중국에서도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굉장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나라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 그 오늘 ESG를 주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의 기법으로서 이 ESG에 대해서는
부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ESG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또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고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앞으로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이 ESG와 관련한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그동안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좀 늦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코로나 와중에서도 그린딜, 또 디지털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고 또 여러 가지 그 뒤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하는 선언을 했고 올 5월에는 우리나라가 주최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P4G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린딜은 중장기적인 목표만이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어서 이 OECD에서도 상당히 귀감이 되는 사례로 평가를 해서 OECD 보고서에 높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고 제가 여기에서 뉴스를 듣다 보니까 특히 영국에서 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우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만 우리 앞에는 참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발전 중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도 석탄 발전 비중이 우리는 40%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6%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 통계를 봤더니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는 이것이 90%에서 100%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우리하고 상당히 여건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독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무려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참 멀고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비용도 따르고 고통도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전에 제가 김용진 그 이사장 강의도 들었는데요. 변화를 피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크게 봐서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탄소 중립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수소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나 R&D 투자 등을 통해서 이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도 만들고 성장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고 그와 반면에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좀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관련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 그다음에 이 스킬업 또 리스킬 이런 노력을 정부가 실천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이런 ESG 트렌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뭐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만 따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급격하고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례로 최근에 약 한 3주 전에 OECD 산하 기구로 국제에너지기구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보고서를 발간해서 크게 그 센세이셔널하게 세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는데 에너지 분야 탄소 중립 2050 로드맵이라고 해서 2050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국가가 태양광, 풍력 이런 것을 2020년에 비해서 4배까지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차의 경우는 자동차 판매량의 60%를 2030년까지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2050년에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3분의 2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바이오 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굉장히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2050은 실질적으로 달성이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계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부분만 볼 것은 아니다. 거기서 기회도 함께 봐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마치 예견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 수세 생태계 구축에 굉장히 앞서 나왔고 2차 전지 같은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 부분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희들이 신산업을 일으키고 또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경우에 사라지는 일자리는 한 500만 개 정도 되지만 1,400만 개 정도는 새로 생길 것이다 해서 이것을 그 매팅을 해보면 오히려 플러스썸이 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바 있고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함께 따라와 주고 또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큰 ESG라는 큰 흐름에 저희들이 이것을 힘을 입어서 이웃 나라들도 같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제 공조에 힘입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주로 E에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S와 G를 통해서도 우리가 투명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나름대로 했는데요. 저도 여기서 오늘 우리의 그 대담을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원장님께 저도 질문을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원장님 그 프리젠테이션 자료 그 첫 페이지에 있었는데 규제가 많이 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ESG라는 트렌드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새로운 부담인데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자, 이런 환경에서 기업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구제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원장님의 견해를 첫 번째로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ESG가 하나의 이제 금융 투자 기법으로서 주로 이제 블랙록 같은 기업들이 이제 주로 이끌어서 많이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금융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프랑스에서는 이 다농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ESG를 매우 앞장서서 주장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재무적 성과는 굉장히 부진해서 CEO가 교체돼 가지고 제가 즐겨 읽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너무 한쪽으로만 나가서도 안 된다 하는 식의 그 사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금융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고 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 택사노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하나는 그럼 금융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ESG를 활용하고 또 전략으로 쓸수 있겠느냐 이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사님께서 아무래도 유럽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나 아니면 그냥 뉴스에서 접할 수 없는 아주 그 생생하고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먼저 말씀해 주신 그 규제에 관련된 거는 그뭐잘 아시겠지만 그 국내에도 특히 연초에 뭐 환경 또 사회 또 지배구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법도 규제가 그 강화됐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환경 그 폐기물에 관한 법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은 기업 경영에 아마 직접 영향을 미치겠고요. 또 흔히 그 공정경제3법이라고 하는 그 것에 의해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도 역시 그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 1차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이러한 것들 규제 또는 법 체제 강화가 뭐 국내만 보더라도 상당한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 변화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아까 저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유럽의 어떤 탄소 국경세라든지 또는 나아가서는 그 법은 아니지만 연성 규제로서의 어떤 그 민간 주도의 어떤 이니셔티브, 예를 들어 그 RE100, 그 리뉴어블 에너지 100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민간 쪽이지만은 하나의 연성 규제로서 지금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1차적으로는 아마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를 단순히 그냥 규제로만 받아들이고 쫓아가기보다는 대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히 기업의 부담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기업의 그 이노베이션과 사업 기회로 지금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일뭐 아무래도 좀그 그런 규제라는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기업들이 전향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결국에 가서는 어떤 경쟁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또이 규제가 많아지는 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한 4배가량 증가하고 뭐 아마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빠르게 지금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 환경 사회의 이슈였던 본질을 보게 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그좀 죄수의 딜레마, 프리즌스 딜레마 같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정부 사이드에서 공적 부분에서 룰 세팅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규율로 작용하고 전체적인 그러한 그 행동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주장 역시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일부에서는 또 기업 사이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규제로서 그리고 이것을 그냥 지키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그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서 보고 전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나가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프랑스가 이 헌법까지 개정하면서까지 할 정도로는 몰랐는데 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특히 유럽 예, 이런 변화라는 것은 직접 기업들에게 이제는 그 경영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기업들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투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 사이드에서는 이러한 ESG 투자 또 그린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과연 그러면 ESG 투자가 더 좋은 투자 성과를 제시할 건지, 그럼 내가 투자하는 이 투자 대상 또는 뭐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거 과연 정말 ESG 투자인지 자체가 지금 불분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있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EU에서의 텍소노미가 1차적으로 그린워싱 ESG를 방지하는데 하나의 매우 중요한 그 기준이 되겠고요. 또 정보 공개의 어떤 표준화 또 어떤 신뢰도의 확보 등이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그 학술적 연구를 보게 되면 ESG 투자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수익률 면에서는 기존 투자에 비해서 뭐 열등하지 않고요. 특히 그 작년 초반과 같이 그 위기 상황에서는 그 하방 위험에 대한 관리력이 ESG 투자가 뛰어나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은 그 투자 성향에 따른 또 투자 목적에 맞게 ESG 투자를 뭐 확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대논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논 사례는 아주 중요한 저는 그 하나의 교훈 또 사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저 김용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라는 것이 ESG 경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 대논 사례 같으면은 그 ESG 경영을 추구했지만 그 CEO가 그 경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유니리버라든지 네슬레 역시 대논 못지 않은 ESG 경영을 시행했고 하지만 두 기업은 지난 5년간의 그 주식 그 주가 상승률이 거의 한 50%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대논은 지난 5년간 주가가 정체였거든요. 그러면 ESG라는 것이 그 또 ESG 경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영 성과와 상충 또는 투자 성과와 상충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인 가치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대논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투자자 또는 기업 경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교훈 또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제가 대답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냥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하고요. 예.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 마무리 인사로 말씀드리면 이게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거를 이용하고 변화가 오면 큰 기회가 또 온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원장님과 그리고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이 아주 유익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저도 저 가을에 OECD에서 좀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